안녕하세요. 동생 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이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보면 지난 10일이죠.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현지에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의 주변 모습들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기차역을 중심으로 경계선이 둘러쳐져 있고 민간인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뭐 아직까지 기차역에 인력이 배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닌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도착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앞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뒤면 도착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현지에서 보내온 현지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주변 모습과 또 지금 동방경제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좋다는 롯데호텔을 주요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라오스나 중국 대표단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호텔을 나와서 이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극동대학교를 향하는 모습을 또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김정은이 도착하게 되면 그때 관련 영상도 긴급하게 입수를 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